자, 여러분, 이제 이어서 616페이지 아까 리모델링 기본계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사업 주제에는 또 반복돼서 나오니까 주택조합 이런 거 반복해서 나오니까 뒤에서 보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보면 주택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모두 고른 것은 32회 때 나온 건데 기억. 주택법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복례세에 해당한다. 복례세가 아니라 부대세이죠. 그 다음에 니은 3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단정 다세대택은 도시형 생활택에 해당한다. 도시형 생활택은 300세대 미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00세대는 포함되지 않고 299세대까지가 300세대 미만이니까 니은도 틀린 것이죠.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것이고요. 티귿, 민영택은 국민택을 제한 주택 정확하죠. 그래서 티귿은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또 예제 문제 보면 32회 때 나온 건데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시설은 철도, 고속도로, 고속도로 면적과 관계없이, 폭과 관계없이. 그리고 4번 자동차 전용도도 폭과 무관하게 다 그에 해당하죠. 근데 문제는 일반 도로하고 A 정도로 수치가 중요하죠. 일반 도로는 폭몇 미터 이상일 때 20m, 1, 2, 20m. A 정도 애정을 이렇게 8로 안아주라고 했죠. 그래서 애정 8. 그래서 애정은 8m 이상. 그러니까 8m 이상이니까 10m 포함되죠. 그리고 3번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10m밖에 안 되니까 여기선 하나의 그냥 주택으로 볼수 있지 별개의 주택을 볼 필요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던 것이고요. A제 3번 보면 용어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31회 때 나온 건데 1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주택에 해당한다 그래야 되죠. 준주택은 다기도 그랬으니까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택, 오피텔 이게 준주택이었죠. 2번 주택 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한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0평부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이게 정확하죠. 주택 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자금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량한 주택 중 바로 85평부터 이하인 주택은 일단 국민주택이 되죠. 다만 수도권이 아닌 저 도시가 아닌 비도시역의 읍면적은 100제곱미터까지도 국민택 규모로 봅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85까지를 국민택 규모로 보니까 2번이 맞습니다. 3번은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지역, 통신 이런 것들은 간선시설이 아니라 기간시설이죠. 그런 기간,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과 밖에 있는 동종 기간시설 연계를 이용한 것이 간선시설이니까 4번 방범설비는 부대설이죠. 봉쇄 틀렸죠. 주민 공공설은 봉쇄죠. 부대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해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619페이지 첫째 시간에 다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보겠어요. 자, 이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해 나가는 절차. 이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사업주체란다. 이 사업주체가 주택 건설하려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권자에게 가게 되는데 6실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승인을 결정해서 알려주죠. 만약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이뤘다. 그러면 사업을 쭉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때 사업 주체,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만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있고, 지자체에서만 지방공사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도 있고, 그랬죠? 그래, 이 우리 민간인들이 주택법상 사업주체로서 등가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무조건 등록을 받아준 게 아니라 1년 동안 연간 바로 20호 이상을 사업을 하고 싶다. 연간 20세 이상의 사업을 하고 싶다. 이때 호는 단독택일 때, 세대는 공동택 때 쓰는 용어라고 그랬죠. 그래, 단독택은 20호 이상, 공동택 20세 이상. 다만 공동택 중, 공동주택 중 도시형 생활택은 30세대 이상. 연간 1년 동안. 그리고 소형 주택과 급박한 주택 한 세대를 끼워가지고도 30세 이상.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종태 이상. 이럴 때는 미리 국장한테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밑에 나오죠. 자, 그래, 거기에서요, 619페이지 등록사업체에서 등록사업자를 좀 봐보세요. 등록대상, 누구한테 가서 등록하는가? 국토교통부 장관. 연간 단독 20호, 연간 공동 20세대, 도시형 생활택은 밑에 30세 이상, 소형주택과 85층을 초과나 주택 한 세대를 함께 할 때도 30세 이상, 그리고 연간 1만 주택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자는 국장한테 등록해야 한다. 넘어가시고, 이와 같이 국장한테 등록한 자를 등록사업자 한다. 이렇게. 그런데 밑에 다음에 해당 사업체, 다음에 해당 사업체는 박스 안에 기역리은, 디귿리은, 미음, 고려, 화살표. 거기에 있는 자들은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택법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주택법상 사업, 주택건설 사업하고 대지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누구는 국토교통부한테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냐? 그래,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통영사, 지봉사. 그리고 이미 등록을 마쳤던 이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토지 소유자. 이자들로 같이 하차하는 주택주와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자. 이자들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자를 간주해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층들 중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통영사, 지방사, 그리고 공익법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을 시행하는 고용자, 이네들은 비등록사업주체로서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봐두시고, 자, 이 민간인이 국토교통부한테 등록을 하러 가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 되냐? 박스 안에 자본금, 법인 만들어서 갈 때는 3억 원, 개인명으로 할 때는 자산평 6억 원, 사무실을 준비하고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한다 그럴 때는 건축 분야 기술자 이상, 대지 조성 사업자로 등록한다 그럴 때는 토목 분야 기술자 이상을 한 명 이상을 확보해서 가면 돼요. 이런 세 가지 서류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3번에 해당하면 결격사유가 되어서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결격사유를 눈을 어겨보세요. 다음에 해당한 자는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을 국장한테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년 후견인, 이네들은 제한 능력자로서 단독으로 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안 내줍니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복권된 자는 등록을 받아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정수표, 단수법, 주택법 위반해가지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2년이 지나면 되겠죠.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법을 위반해서 국장한테 등록을 말소당했다면 말소당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등록 안 내준다는 거. 2년이 지나면 받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법인 만들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갔는데 법인의 임원 중에 결격사유가 포함되어 있으면 등록 내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1번 중에요. 이 국토교통부장은 등록사업자가 두 가지에 해당하면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된다. 거짓 부장만으로 등록을 받아갔다.
등록증을 대했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고 넘어가셔서 6번의 내용이 요즘에 출제가 잘 되고 있는데 등록사업자는 사발하는 주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등록사업자가 시공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기준을 맞추면 돼요. 어떤 요건을 맞추면 되냐? 동그라미 5번을 보십시다. 동그라미 5번을 보시면 주택건설 공사를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박스 안에 자본금은 5억 원, 개인 명의로 할 때는 10억 원,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 보유할 것, 그리고 최근 5년간 주택건설적이 100호, 100세대 이상은 될 것. 이러면 바로 그자도 시공을 하는데 이때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축소 5개층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각층 거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등을 설치한 경우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인 주택까지 건설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최근에 또 시험에 나왔는데 주택건설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로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 6개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 또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도 건설할 수 있다는 것. 6개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면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주택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등록사업자는 건설 공사비 이때 대지 구입비를 제하고요. 총 공사비에서 대지 구입비를 제한 건설 공사비가 자본과 자본 준비금 이익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건설 공사는 시공할 수 없다는 것. 개인은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는 건설 공사는 시공할 수 없다는 여기까지를 좀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자들 주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 명은 공동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 누구냐? 하나, 둘, 셋. 크게 보시면 1. 토지소유자 2. 주택주업 넘어서 보면 고용자 624페이지 고용자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 토지소유자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주업 그리고 고용자 이 자들은 바로 이미 등록을 마쳤던 등록사업자 있죠. 그네들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험금을 알 것은 이 고용자는 등록사업자고 의무적으로 꼭 공동 시행해야 된다는 것. 공동 시행을 의무화시키고 있다는 것.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자기의 고용자를 위해 근로자를 위해 뭐 사원 아파트 진다 그때는 고용자는 자기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꼭 사업을 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이 자를 공동사업자로 간주합니다. 둘 다. 이 자들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임의적이에요. 꼭 해야 할 의무는 없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다면 이 자들은 공동사표로 간주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체크해 드릴 테니까 1번 토지소유자 등록사업자에서 토지소유자가 밑에 줄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밑에 줄 이 경우 공동사업을 하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으로 본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1번 주택조합 가로 건너뜨서 주택조합이 그 구성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사와 공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임의적이죠. 밑에 줄 건너뜨서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본다. 이 정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동그라미 2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료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고용자가 근로자,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의무적이다. 하여야 한다. 밑에 줄.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본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밑에 예지를 보면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모두 그런 게 이렇게 돼 있죠. 기억. 한국토지주동사가 연간 10만 정도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한다. 아까 이네들은 등록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비등록사업체 국지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동사, 지방사, 공익법인과 그리고 그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하는 주택주와 그리고 고용자 이네들은 비등록사업체니까 국자한테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국토지지동사 그따 죽고 마지막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니은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바로 그 구성을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어요.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다면 주택을 쓰는 층수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고 했죠. 6층 이상이니까 7층, 8층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주택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택조합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주택조합의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걸 위주로 해서 체크를 할 테니까 그걸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주택조합. 먼저 이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닙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일종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주택조합이 만들어진다는 거 받으세요. 이 주택조합은 지금 무슨 법에 있는 조합입니까? 주택법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조합 파트의 내용이 세 가지 범위를 합니다. 그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조합이 나오고요. 도시 및 주광경직법, 도시정비법 약자로 여기에 정비사업조합이 나와요. 그래,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은 289페이지, 289페이지에서 294쪽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은 404페이지에서 422페이지 쭉 나오죠. 이런 것들이 헷갈리니까 문제 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슨 법에 있는 조합을 공부하냐? 주택법. 이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 그다음에 직장, 리모델링 이렇게 명칭이 세 가지 있다 봐주시고요. 이 명칭도 기하는 겁니다. 지역 주택조합, 직장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있다. 임대 주택조합 뭐 재건축 주택조합 아닙니다. 자, 이 세 가지 조합 모두 다 바로 설립을 할 때에 누가 설립하느냐 이걸 보겠는데요. 저기 밑에 주택조합 종류를 보십시오. 주택조합 종류를 보면은
지역 주택자본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요. 이때 일정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토를 9가지로 편제하고 있어요. 그 9가지 지역적 범위를 지역 주택자 결성할 때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그거 하나의 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는 하나의 지역이죠. 그리고 대전하고요. 그다음에 충남하고요. 세종도 하나의 지역입니다. 이렇게. 충북은요, 별도 지역이에요. 그리고 광주하고요, 전남은 하나의 지역입니다. 전북은 별도 지역이에요. 그리고 대구하고요, 경북은 하나의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부산하고 울산하고 경남은 하나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하나의 지역이고 제주특별시도 하나의 지역. 그래서 9가지로 편집이 되어 있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지역적 범위를 좀 눈을 콕콕 찍어 놓으시고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게 해서 설립한 지역을 지역주택자라고 합니다. 이런 주택을 마련하게 해서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택을 마련하게 해서는 주택을 건설해야겠죠. 그래서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바로 이 지역주택자를 만듭니다. 이때 주택은 건설을 통해서 마련해요. 건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직장주택자 보면 직장주택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같은 직장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같은 직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만듭니다. 뭐 하려고? 이것도 주택을 마련하겠어. 근데 이때 주택을 마련한다? 마련할 땐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는 건설해서 마련할 수도 있고, 하나 써놔요. 하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아서 마련할 수 있어요. 국민주택 공급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아까 지역주택자분 건설을 통해서 마련하고요. 직장은 건설하고 또는 공택을 공급받아서 마련해요. 두 가지 경우수가 있다는 거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자라는 것은 주택법상 리모델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단독주택이 아니에요.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지네들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조합이 리모델링 주택자입니다. 이렇게 받으세요. 자, 넘어가 보셔. 이런 조합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어요. 3번, 주택조합 설립 제목 있죠? 이세 가지 조합을 싸 묶어서 주택조합이라는데, 주택조합하면 세 가지입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 이런 주택조합을 설립한다? 그 옆에 또 써봐요. 설립 방법 두 가지 이렇게 써놔요. 그래,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설립하냐? 이 지역, 직장 주택자를 맞는다. 그때는 자 이거 맞는다. 리모델링 주택자 맞는다. 그러면 설립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설립인가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그런데요, 이 조합만 직장 주택자만 이렇게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는데 그때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해서 직장 주택자를 설립한다. 그럴 때에는 설립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설립 인가 받아서 만드는 방법. 하나, 설립 신고하고 만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무슨 조합의 경우는 설립 신고를 하고도 만든 경우가 있냐? 직장이다. 어떨 때 그러냐?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만 그렇다. 이거. 이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에게만 공급하게 되는 공공성이 아주 강한 주택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만 공급을 하게 되는 주택이 궁택이에요. 그래서 이 궁택을 공급받고자 설립신고하고 직장 주택자분을 같은 직장민들이 직장인들이 설립하려고 한다. 그때는 같은 직장인 중에서도 무주택자인 근로자만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설립신고, 설립인가 다 누가 행사하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면 시장, 구면 군수, 구면 구청장이 하고요. 세종은 특별자치시장. 제주도에서 한다면 특별자치도의사. 그래서 주택법상 이네들 나오면 다섯 명 다 쓰려면 길잖아요. 그래서 주택법에서 약속합니다. 야, 다 쓰지 말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약자로 처리하자. 주택법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 설립인가를 받고자 한다. 그때 시장수 구청장한테 설립인가 신청서를 낼까 합니까? 그때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냅니다. 바로 여러 가지 서류. 그 서류가 뭐 필요한가, 이거.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립인가 받고 등기를 하냐? 등기 필요 없어요. 등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등기 없이 조합을 만드니까 법 인기 없는 사단. 그거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등기 없이 만든다는 거. 자, 이때 설립인가 받고 조합 만들었다. 지역, 직장, 주택자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해가지고 목적 달성했다. 그러면 해산하지 않겠습니까? 해산할 때 인가받아서 설립한 조합은 해산할 때도 해산 인가받아야 됩니다. 시장수 구청장한테. 해산 인가받아야 돼요. 해산 인가받아. 근데 신고하고 설립했던 직장 주택점을 구택 공급받아서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할 필요 없다. 그러면 해산하지 않겠습니까? 해산할 때는 해산 신고하면 돼요. 해산 신고. 해산신고. 설립신고하고 만들었다면 해산인가가 아니라 해산신고한다.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교재를 봅시다. 교재 보시면은 626페이지, 626페이지 보면 설립인가 해서 지역 직장 해서 많은 수의 구성원 주택을 마련하게 하여 지역 직장 주택을 설립할 경우는 밑에 시장수 구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시장수 구청한테 설립인가 받아라. 약자로 시장수 구청이라고 그랬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해받고 해산할 때 해산인가 받아라. 다만 가로 안에 보면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해서 설립신고만 하고 설립할 수 있는 직장주택자였다고 그랬죠. 그때는 바로 별도로 거기다 써놔요. 628페이지가 자 이렇게 628페이지 보면 5번 나옵니다. 628페이지 한 장 넘어가면 설립신고에서 신고대상 직장주택자에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하여 직장주택자를 설립하는 자는 시장수 구청장한테 뭐한번 만든다? 신고. 신고해가지고 설립했다? 목적 달성했다? 해산한다? 그때는 해산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동그라미 2번. 이런 궁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를 설립하는 자는 그 설립신고서 했다가 다음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시장수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중에 3번.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야 돼. 무주택자야 돼. 그리고 6번. 바로 주택의 우선공, 지역 직장 주택자분 그 구성을 위해 건설한 주택을 그 조합원에 우선 공급할 수 있고, 공급해야 한다는 임의적이죠. 할 수 있고, 궁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신고하고 설립한 직장 주택자에 대해서는 사업체가 궁택을 그 직장 주택자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할 수 있다. 이때 조합원의 자격권이 나있잖아요. 조합원 자격권을 보면 동그라미 1번 지역, 2번 직장, 3번 넘어가서 보면 저기 630페이지, 630페이지 조합원 자격에서 가로 3번, 그건 630페이지 조합원 자격, 그것은 리모델링 주택자의 조합원입니다. 이렇게 조합원 자격권이 쭉 나와 있죠. 그걸 한번 보겠는데 629페이지. 629페이지 보면 이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서 조합주택 하나 분양받고 싶다. 그때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오늘 조합설 민가를 신청하려고 한다. 신청을 기준 그 지역에 아까 지역주범이 있었다고 했죠?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지역주민일까? 6개월 이상. 그리고 그자가 세대주야 돼, 세대주. 세대주이면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들 또 자기하고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하고 같이 세대를 구성하는 그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세대원을 포함한 세대주 모두 다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바로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자 그것도 85층부터 이하 이런 지역주민이 바로 지역 주택자의 조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배우자하고 자기가 중복 가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조합에 지역이 됐든 직장이 됐든 중복 가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업과 니은에 나와요. 기업과 니은. 자, 그래 기업 무주택자이거나 85층부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든다. 조합설 민가 신청으로 투기 가입은 바로 조합설 민가 신청일 1년 전부터 해당 주택조합, 조합주택에 입주 가능할 때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밑에 1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세대주일 것. 무주택자. 2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하여 주거 전용자 85층부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준자일 것. 3번 중복 가입하지 말 것. 이겁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해온 자면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기업. 이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때 건설에서 마련하고자 설립인가 받아서 조합 맞는다. 그때는 무주택자인 직장인 85층부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인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신고하고 직장 주택자 만들 때는 거기 동그라미 기억의 두째 줄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 주택자분은 무주택자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이 정도를 보십시오. 넘어가셔서 631페이지 그 이 리모델링 주택자의 조합은 누가 되냐? 이 공동택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택뿐만 아니라 여기 단지 안에 봉쇄 뭐 유치원 건물이라든가 근린생활서 이런 봉쇄까지 같이 리모델링을 하자라고 했다면 복리 시설 소유자도 리모델링 주택자의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주택이 됐든 복리세 됐든 하나의 주택 아니면 건축물에 공유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공유자는 각각 조합을 인정한 게 아니라 공유를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원 차이를 준다는 것. 이 정도를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626페이지. 626페이지 보면 가로 2번이 있을 겁니다. 2번. 2번에 기억하고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1번하고 2번 이거 3번까지 잘 봐두셔야 돼요. 이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을 설립인가 받아서 만들려고 한다. 설립인가를 받아서 설립할 때는 건설에서 주택을 마련하고자 건설에서 주택을 마련하고자 그때 설립하거든요. 그때 설립인가 신청서 인가 받으려면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를 준비해야 돼. 대지를 준비하는데 아직 조합원들 제대로 모아지 못한 상태니까 돈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땅 주인들한테 가서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돼요. 사용 승낙서 받았다. 이거 사용 권원이라 합니다. 사용 권원을 그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대지 준비해서 80% 이상 받아오면 됩니다. 땅 주인한테 사용 승낙서. 그리고 동시요건으로서 그 주택 건설을 하고자 하는 그 대지 면적의 15% 이상은 바로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돼요. 소유권. 이렇게 동시요건, 이런 요건을 맞춰서 시장수 구청장한테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인가받아서 조합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내용이 동그라미 1번에 나옵니다. 1번 꼭 봐두시고 이것은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 설립인가 신청 시 내는 서류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자를 만들 때 설립인가 신청한다. 그때는 이건 주택을 건설한 거 아니죠. 그래서 주택 건설 대지 필요 없죠. 이미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리모델링하니까 바로 여기에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한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대지에 대한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다. 이 서류는 리모델링 주택자 설립할 때 인가 신청 시에 낼 필요 없다는 거 그것도 알았어요. 지역하고 직장일 때만 필요하다는 거. 동그라미 1번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이 주택 건설 세대수가 만약 1000세대다 그러면 1000세대비 조합 모집할 때 자격 요건 갖춘 사람 50% 이상 모집해야 돼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으로 구성할 것. 이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는 그 단지에다가 분양주택하고 임대택을 함께 넣는다. 그러면 임대택 수는 빼고 분양을 하게 되는 그 세대수 대비 바로 50% 이상 조합원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조합 측에서 사업계획, 조합설립인가 받고 나서요. 조합설립인가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2년에 신청하게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 과정에서 세대수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변경이 있게 되면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해서 그 조합원 수를 맞춰야 된다. 50% 이상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아까 이렇게 주택건설 대지에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최소한도 조합원을 몇 명 이상 모집해야 되냐? 20명 이상. 그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30세대다. 그것은 50%는 15명인데 15명이 안 되고 최소가 20명이다. 이거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1번 지역 동그라미 직장 동그라미 이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 설립하고자 설립인가 신청될 때 어떤 서류를 들고 와야 시장군수 구청장이 접수해서 처리해 주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꼭 읽어두시고 비읍하고 비읍은 비읍 좀 했죠. 비읍은 바로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아서 만들 때만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3번 봐봐요. 아까 해산을 한다. 해산을 한다. 해산. 해산하고자 해산 인가 신청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정산서. 우리 돈 계산 다 끝났습니다라는 정산서가 들어야 됩니다. 이 정산서는 해산인가 신청 시 내는 서류지 설립인가 신청 시 내는 서류는 아니다. 이걸 꼭 보내실 거. 3번. 자, 그거 봐두시고요. 가로 4번은 읽어두세요. 제일 밑에 밑에 가로 4번.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29페이지. 628페이지. 제일 밑에 7번 하나 봅시다. 7번을 잘 봐두셔야 되겠는데 조합원의 자격요건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로 조합원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구문에 따른다 아까 했죠. 근데 단서장을 보셔요. 단서장 중요합니다. 이 조합원이 계셨는데 조합원이 사망했어. 그러면 그 상속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속인들은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 조합원 사망으로 조합원지를 상속받은 자는 다음 같은 조합원 자격 요건 유무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컨대 아까 지역 주택조합 결성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했고 뭐 무주택자인 세대제라든가 85점대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로서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이 됐어요. 그리고 동호수 다 결정 나와서 계약금 넣고 중금 넣는데 사망하셨어요. 사망했는데 자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상속받았습니다. 갑의 아들. 근데 그 아들은 상속받았는데 아버지 걸 상속받았는데 자식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도 아니고 외국에 살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주택이 대한민국에 2000채가 있어요. 2000채. 이런 자도 상속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권 묻지 않고 조합원 지위를 주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거 봐두시고요. 넘어가셔서 630페이지. 630페이지 보면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에 설립 요건 봐보세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공동체 소유자들이 리모델링해서 설립인가 신청해서 조합 설립인가 받고 싶다. 그때는 어떤 서류가 들어야 되냐? 우리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라는 결의증명서가 들어가야 돼. 결의증명서. 그리고 증축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합니다라고 하면 경관수 15년이 지났다라는 걸 입증하는 서류가 돼야 돼. 경과증명서. 대순하겠다 하면 10년 지났다는 경과증명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죠. 결의를 할 때 얼마의 요건이 필요하냐. 1번.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리모델링 주택에서 설립하려는 경우는 다음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수급청에서 설립인가를 받아면 되는데 1번, 2번 받으셔야 돼요. 주택단지 전체가 2월동이 있다. 그러면 2월동을 리모델링하려 할 때는 그 주택단지 전체 2월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을 각 3분의 3 결의 및 각 통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을 가반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해야 되고요. 한 동만 리모델링한다. 2번. 한 동만 리모델링한다. 그때는 그 통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을 각 3분의 3 결의가 있음을 입증해야 돼요. 이런 자 결의증서 확보하고 동그라미 2번. 리모델링 주택자 설립인가를 신청하려고 한다. 박스 안 들어가요. 이때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는 기억리언, 디귿리언 쭉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역까지. 그래 기억리언, 디귿, 미음, 비읍, 숏. 이것은 지역, 직장, 설립인가 신청할 때와 똑같죠. 그런데 시옷이 다르죠. 또 이응도 지읒도 다르죠. 결의증명 서류가 들어야 돼요. 아까 그 3분의 2 뭐 가반수 3분의 2. 그리고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사용승인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야 돼요. 대수는 10년, 오른쪽 증축은 15년. 다만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조례로 정하는 연수가 있으면 그 경과연수가 찼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들어가는 서류라는 거. 그리고 3번. 해산인가를 신청할 때는 정산서가 필요하다. 조합은 동의를 받은 정산서. 해산인가 신청할 때는 정산서가 들어야 된다는 걸 받으십시오. 가로 4번. 이때 이 공동택 소유자들이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의해가지고 결의증명서 경관수 첨부해서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았어요. 근데 아까 결의할 때에 반대파도 있죠. 나 뭐 리모델링 살 때 돈 낼 능력도 없고 그런데 나 반대다. 이대로 살다 죽을 거다. 이런 분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법에서 요구하는 결의요건 충족해서 설립인가 받아가면 조합은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반대파들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 리모델링 공사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때 설립인가를 받아서 리모델링 주택자에 만들었다면 그 리모델링 주택자 측에서는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하고 그 토지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내쫓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가로 4번입니다. 가로 4번을 보시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자분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중에 팔고 나가라 이겁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거 반대파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세요. 그 다음에 5번.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만들 때에 결의에 찬성한 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네들 이제 바로 조합 만들었다면 조합이 될 거죠. 그때 그 갑이라는 사람이 또 있다 합시다. 갑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만들 때.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소유권 넘겨주고 갔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 결의에 찬성으로 간주한다는 것. 자, 동의한 걸 간주한다는 것. 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부터 건축물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 간주한다. 받으십시오. 자, 4번에 1번. 모집신고. 자, 이때 아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조합을 모집해야 되는데요. 모집할 때는 모집신고서를 내야 됩니다. 모집신고서. 관할 시장수한테 우리 조합원 모집할래요라고 모집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가 수리돼야 신고필증 나오면 그때 모집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때 모집신고서를 내려면은 모집 조합원 모집 좀 합시다라고 모집신고를 하려면 요건을 맞춰야 돼요. 어떤 요건을 맞춰야 되냐. 이 주택자 발기인이요. 주택건설을 하기 위한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최소한도 50%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50%. 그래야만이 설립 조합원 모집했다는 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에 지역, 직장, 주택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50억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모집 신고를 해라. 모집 신고하고 나서 모집할 때는 공개 모집 방법으로 해라. 모집을 했는데 좀 부족했다 그러면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견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 모집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받으십시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로 4번.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 발기는 다음과 같은 자격권을 갖추어야 발기인이 될 수 있어요. 1번만 보겠습니다. 지역 주택자의 발기인이 되고 싶으면 모집 신고하는 날부터 해당 조합설 민가일까지 무주택자이거나 85층 대한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조합 모집 신고하는 날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설 민가일까지 계속해서 지역 주택자 설립 시 정의는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손, 박스 밑에 주택자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자의 가입한을 간주하고 또 주택자 발기는 그 주택자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관리무가 있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가로 5번 지역, 직장, 주택자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 이걸 약자로 모집 주체라는데 모집 주체와 주택자 가입 신청자는 바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에 것들이 포함된 조합 가입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마지막 줄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의 모집 주체는 주택자 가입에 관한 계약서에 관한 사항을 박스 안에 있는 설명, 박스 안에 있는 사항을 가입 신청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지금 조합원 주택을 마련하려고 사업하고 있습니다라고 밑에 그 자세히 설명을 해 주라고 의무를 가고 있죠. 설명을 해 주고 나서 동그라미 2번 가입 신청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돼요. 확인했다면 가입 신청자에게 확인서 하나 써주세요 해서 확인서 받아가지고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이때 그 지역 직장 주택자 모집 주택은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에 있다가 가입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서 해당 신청자 또 교부를 해줘야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8번에 1번 가입비 등 예치해서 지역, 직장, 주택자 외에 조합원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가 조합 가입 신청하는 때 납부해야 하는 일체의 금전, 이걸 가입비 등이라는데 이것을 자기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박스 안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라든가 우체국 예금 보험에 따른 채증관서 우체국이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신탁업자에게 꼭 예치를 하도록 의무를 갑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은 2번. 2번은 좀 중요해요. 지역, 자, 636페이지.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후부터 30일 내에 가입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30일 내에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꼭 아시고. 3번, 4번, 5번 읽어보는데 6번은 중요하다. 6번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주체는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8-2번의 셋째 줄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주체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적힌 접수증을 해당 가입 신청자에게 발급을 해줄 의무가 있다. 받으시고 2번 조합원 탈퇴 등 해가지고 1번 자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 일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에서 구청에 인정 경우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걸로 간주한다는 것. 원래 세대주 지위를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입주 가능할까지. 그래서 근데 네 가지 사유. 근무상 질병치료차 유학 또 남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이런 사유 때문에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했다. 그런데 그 사유로서 시장수급청 인정했다. 그러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해준다는 것.
원래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 조합원 자격 박탈당합니다. 자, 그러나 외적으로 이 네 가지 사유로 일시상실을 당했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가로 2번 보면 시장수 구청장은 이 지역, 직장, 주택조합에 대하여 바로 설립인가를 내줄 때도 이자들이 진짜 조합원 자격이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인가 받아가지고 이네들이 2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가는데 승인을 내줄 때도 이자들이 정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거 확인해야 되고요. 승인 받고 사업에 들어가서 공사 다 완료됐다 그래 완료되면 사용검사를 받아가잖아요. 이때 사용검사를 하는 때 이자들 정말 지금까지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거 확인해야 돼. 그래서 입주 가능까지 조합원 자격권을 갖추지 않으면 박탈시켜버립니다. 세 번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이때 세 번 확인할 때 어떻게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 전산망이 있어요. 그것다가 의뢰하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자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사용승인 할 때 세 번 확인한다. 가로 3번 조합원은 조합 이거 3번 중요해요. 조합원은 조합계획으로 제한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바로 그만두고자 할 때는 탈퇴사를 알고 탈퇴할 수 있다 중요하고 이때 탈퇴한 조합원 또 제명된 조합원도 조합계획으로 제한함에 따라 부담한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가 중요해 있다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 이전. 이 조합원 지역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언제든지 바로 그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 공동주택 사고 팔면 샀던 사람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면 되는데 이 지역하고 직장의 경우는 바로 설립인가를 받은 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함부로 교체하거나 또 새롭게 추가로 가입을 하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원칙인데 외해가 있어. 외해가 어떨 때는 바로 허용되느냐. 기업, 니은. 기업 보면 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도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트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장수 구청한테 추가 모집을 승인받으면 추가로 모집할 수 있고요. 또 이때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추가 모집에 따른 그 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을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간에 해야 한다는 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조합원 충원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도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이 발생해서 결혼이 발생했다 그러면 더 충원할 수 있어요. 바로 조합원이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인을 조합원으로 충원할 수 있고요.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분양권으로 전환되니까 그때는 바로 승계 취득한 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넘어서 보면은 가로 건너뛰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오른쪽 페이지 넷째 줄 끝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됐다 그때는 조합원 지위가 승계 취득도 하고 있어요. 다만 투기 관리구에서 전매 제한을 받을 때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충원할 수 있습니다. 50% 이상은 돼야 되니까. 또 조합원이 무작정 판명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면 충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수가 변경된 세대수 50% 미만으로 50% 미만 그 말. 원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으로 조합원을 충족시켜야 되죠. 그런데 50% 미만이면 더 충원할 수 있다는 거. 3번. 이렇게 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된 자와 충원된 자의 조합원 자격권. 이렇게 새로 들어왔다. 설립인가가 떠지고 나서 다시 들어왔다. 새로운 사람들 들어왔다. 그네들은 조합원 자격권은 언제를 기준하냐?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몇 가지 체크하고 주택조합 마무리 짓겠는데요. 639쪽 보시면은 이 창립총회 해가지고요. 쭉 내려가셔서 다만 그 파트 봐보세요. 다만 창립총회를 열어서 안건을 의결하고 싶다. 그때는 바로 조합원 몇 분의 얼마가 직접 출석해야 창립총회로서 개최할 수 있는가? 바로 20%다. 이거 하나 딱 찍어놓으시고요. 넘어가셔서
640페이지 보시면은 가로 2번 쭉 내려가시면은 가로 3번 주택조합의 발기인 그리고 임원 후 당연 퇴직 사유가 있죠. 거기에서 두째 줄 취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이 지휘 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거 받으세요. 그래서 조합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죠. 오른쪽 넘어오셔가지고요. 가로 4번에 1번과 2번에 체크할 게 있는데요. 이 1번은 이겁니다. 이 조합설 민가를 받으면 지역 주택조합 설립되죠. 설립인가 받으면 직장 주택조합 설립됩니다. 이때 설립인가를 받아갔던 이유가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설립인가를 받아갖고 설립인가를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건설을 하게 한 절차로서 설립인가 받고 나서 늦어도 2년 이내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야 되고요. 신청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보완해라고 요구할 겁니다. 승인권자가. 그래서 늦어도 설립인가 받고 나서 3년 이내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야 돼요. 만약 3년에 사업계획서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동그라미 1번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년이 된 날부터 3개월 내 총회 개최해서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이겁니다. 아까 조합은 조합은 모집하겠다라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모집 신고를 냈죠. 그래 주택건설 대지에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서 모집 신고 내가지고 신고증 나왔습니다. 모집을 열심히 해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이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대지 소유권 15%를 확보해서 바로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가는데 그 기간을 2년 줍니다. 모집신고서 줬다. 신고증 받아갔다. 그러면 그날부터 몇 년에 조합설 인가를 받아가느냐? 2년. 만약 2년에 인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동그라미 2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주택조합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해당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된 날부터 3개월 내 총회 개최해가지고요. 바로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 의결을 거쳐서 이제 사업 우리 끝을 보자라는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최되는 총회는요. 가입 신청자 3분의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해서 끝내는 겁니다. 이러한 총회일 때도 가입 신청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는 것. 이런 건을 처리하고자 할 때는 동그라미 3번 미리 알려줘야 되겠죠. 이해 당사자들한테. 그래서 3번에 이런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는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그리고 가입 신청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통지해야 한다. 여기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 보시면은 자, 그 가로 4번을 하나 보십시다. 가로 4번 보면 주택조합 시행에 관한 여러 가지 서류 자료, 조합원 명부 이런 것들 또 주택건설 대지 사용권은 확보 비율 같은 거, 소유권 확보 비율 이런 것들을 포함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와 자료를 조합원이 공개 요구를 합니다. 열람 복사를 요구하면 그에 제공을 해야 돼요. 이때 제공하는 그런 경우 발견이라든가 임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 조합원 명부를 바로 복사케 한다든가 열람케 할 때는 그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지가 함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주택조합이 또 주택조합 구성원이 바로 일정한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조합설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취소할 수 있는데 어떨 때 이렇게 취소할 수 있냐 넘어가면 1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아갔다가 들통났다 이 정도 하나 봐주세요. 그럴 때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쭉 내려가셔서 박스 밑에 주택조합의 임원 발기는 계약금 등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 또는 월별로 작성해서 그 증빙서류와 함께 주택조합 해산인가를 받을 때까지 받는 날까지는 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자 그 주택조합과 관해서 지역 직장 주택조합 업무 대행이 있죠. 1번 그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한 주택조합 하면 지역하고 직장입니다.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 및 조합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 등 이런 조합 업무를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 밑에 또 2번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또 정비사업 전문가입자에게 그리고 신탁업자에게 이런 자에게 바로 그 업무를 대행케 해서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맡길 때에 아무에게 맡기면 안 되고요. 법인이면 그 자가 5억 원 이상 자본을 보유한 자, 개인인 경우는 10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사람, 이런 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해야 되지, 이런 자가 아니면 대행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이런 지역, 직장, 주택자하고 연대해가지고 그 조합은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대행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건 가입케 하고 성사시키면 뭐 조합 발기인한테 돈 300원 300만 원 넣어주라 하면 넣어줍니다. 이렇게 약속이 됐다면 300만 원 이렇게 넣어줘서 서로 협력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개인명으로 그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됐다 그러면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요. 법인 만들어서 중개업자가 됐다 그러면 자산평 그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인 그런 업자일 때만 서로요 바로 업무를 대행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줄 가로 3번 지역 또는 직장 주택조합 그리고 주택조합 발기는 업무 대행자의 업무 중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마지막 둘 신탁업자에게 꼭 대행을 하도록 한다. 신탁업자에게 맡겨야 된다. 계약금 등 돈은 신탁업자에게 대행을 하도록 한다. 이 정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체크하고 이 내용 마무리 지켰는데요. 가로 4번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한 자는 밑에 줄 자신의 귀책 사유로 그 주택조합 조합원에게 또 가입 신청자의 손해를 입힌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 꼭 봐주십시오. 손해배상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 알아주시고 마지막 이제 하나만 아까 강조했던 건데 제일 밑에 가로 3번에 1번 지역 주택조합과 직장 주택조합은 이렇게 설립인가 받았다.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설립인가 받으면 그날부터 아까 몇 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2년을 받으십시오. 2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오른쪽 페이지 보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가로 건너뛰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자의 경우는 바로 리모델링 주택자의 경우는 설립인가 떨어져 있다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들어야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리모델링 허가를 시정수 구청장한테 역시 2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제 문제는 한 문제만 풀어보고 이제 이 파트 마무리 짓겠는데 주택법상 저 밑에 주택법상 지역주택자 설비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혼 법인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다 하나 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렇게 돼 있죠. 1번 조합원 사망 해당되죠. 무작정으로 판명 자격상실 해당되죠. 그다음에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받았다 되죠. 4번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으로 떨어질 때 충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60%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었던 것이죠. 5번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 50% 미만 50% 미만이니까 40%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도
충원이 가능합니다. 답은 4번이었던 것이고 예제 2번과 예제 3번은 그 편집하면서 정답이 약간 꼬였어요. 해석은 정확한데 정답에 좀 수정할 필요가 있네요. 2번에 정답 보면 2번 이렇게 됐는데 2번이라 4번 이렇게 수정하시고 자 그리고 3번에 해설은 맞는데 정답에 2번으로 되어 있는데 2번이 아니라 3번 이렇게 다시 한번 예제 2번은 정답이 2번으로 되어 있는데 2번을 X 4번으로 수정 예제 3번은 정답이 2번으로 되어 있는데 2번 X하고 3번으로 수정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번의 문제번 보면 지역주택자의 조합은 틀린 거라 해서 4번이 틀렸다고 했죠.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된 자가 조합원 자격권을 갖췄는지를 판단할 때는 아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기준한다고 했죠. 그래서 추가 모집 공고일이 틀렸어요. 3번에 주택조합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 3번이 틀렸죠.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되 조합원은 최소한도 20명 이상을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10명이 틀렸던 것입니다. 20명 이상. 여기까지 봐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제3절 사업계획 승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법 마무리 짓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